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고무를 실러 가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약속 장소 잘못 알려줘갖고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자전거 도로로 내려오라 그랬는데 내려가 봐도 아무도 없네요. 이 자전거 길은 한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로 가면 서울 끝까지 갈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가도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이제 그만 가고 여기서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 있는 데까지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거기 그 뭐야 그 자전거 도로 그 창릉천 넘어가는 거 어디요? 물안 보이는데 아 거기 저기 위에 그 자전거 도로가 아니네 그럼 거기는 저거 거기 공사하는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거기서 해야지. 자전거 길로 해, 이해적으로. 목소리에 살짝 짜증이 묻어있네요. 오늘 일 소개시켜주신 분인데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사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말 비스무리하고 짜증도 내고 서로 그러거든요. 그러니 오해하지 마세요. 연결공사는 문산 그 서울 고속도로 공사하는 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아니 나는 이 밑으로 내려왔어야 되지 자전거 도로 아래로. 예, 그걸 가다가. 그러니까 초입에 뭐 공사하는데 거기 큰 넓은 마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렇게 이게 거기 있는데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공사하는데 양쪽으로 다 있잖아요 이쪽에 동네 그 세륜기 그런데 아 일로 왜 내려가요 여기 차 빠지면 되는데 여기는 더 넓어가지고 일로 내려가면 차 빠지면 되는데 알았어요 일단은 가볼게 가볼게 일단은 일단은 가볼게 물론 이런 식으로 잘못 설명해 주는 경우 가끔 있어요. 내가 괜히 헤맬 경우 어때 짜증도 나긴 하는데 그래봤자 별거 아니에요. 바로 옆이거든요. 예전에 이거 다리 공사하는 현장 제가 들어왔던 현장이거든요. 지금 여기 일부 공사가 끝나갖고 다 철수해갖고 이 쓰레기랑 그 고물만 좀 남아 있어요. 오늘 도대체 어떤 고무를 싣길래 지게차까지 불렀을까요? 오늘 날씨가 별로 좋진 않습니다. 여기 내려가는 길이 꽤 급한 비탈길이에요. 그래서 비포장 도로를 해서 비가 오면은 여기 내려가면 정말 올라오기 힘든 길인데 아직은 비가 많이 안 왔으니까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쪽 아래 다리 밑에서 한번 지게차 빠진 적도 있죠? 여기 찾아보면 그 동영상도 있을 겁니다. 여기 완전히 다 철수한 줄 알았는데 뭐가 남아있다고 또 불렀을까요? 저기 아래 사람들 기다리고 있네요. 빨리 가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거 싫을 거예요?
쓰레기랑 뭐막 섞여 있는데 폐기물하고 그중에 여기 쇠로 된 것만 골라내서 싣고 있습니다. 이게 보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두꺼운 철판이라서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골라서 싣고 있는데, 한 차에 많이 못 실었는데도 아까 재보니까 거의 2톤 나간다고 하거든요. 쇠가 무게가 많이 나가긴 많이 나가네요. 한 번에 다 실으면 차 주저앉을 것 같아갖고,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됩니다. 정말 이런 고물 실을 때가 제일 편해요. 이거는 뭐 망가지는 것도 없고 떨어뜨려도 괜찮고 아무렇게나 막 실어도 되잖아요. 신경 쓸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한 번에 다못 실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그거 하나 단점인데, 또 시간 많이 걸리면 돈을 더 받으니까 상관없어요. 지금 한차 싣고 나갔는데 그게 2톤입니다. 세부치가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일단 뒤에 있는 거몇개 일로 옮겨 놓겠습니다. 이런 집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거 뭐 이까짓 거뭐 떨어져도 깨질 것도 없고, 뭐 아무렇게나 막 실어도 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요. 그 지게발이 그냥 자석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강력 자석이라서 이런 세부치 같은 거는 가서 툭툭 찍어갖고 자석으로 붙여서 실어버리게. 차가 올 때만 또 기다리면서 인터넷 산맥에 빠져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있어서 어디서 뭐 기다려도 지루한 게 없어요. 그래갖고 요즘에는 어디 예약한 거 있으면은 미리 가서 거기서 그냥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잘 가잖아요. 이제 두 차째 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차로도 다못 실어요. 이게 조그만한 게왜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지. 결국에 차가 세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한 시간이 얼룩 넘어가 버렸어요. 요즘 고철값도 얼마 안 비싸다는데 이거 지게차 요금 주고 나면 뭐 남을래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저도 뭐 공짜로 무료 봉사해 드릴 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람이 손으로 들어서 실을 무게는 아니고 지게차 불러든지 뭐 집게차가 와야 되는데 이거 뭐큰 돈은 안될것 같아요.
이런 물건 어디 발 꽂게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푹 꽂아 갖고 그냥 떠지기만 하면 그냥 실으면 돼요. 잘 싣고 그런 게 없으니까요. 자, 이제 두 대째 갔습니다. 또 갔다 올 동안 또좀 모아놓고 잠깐 쉬고 있겠습니다. 아유, 그냥 저 같으면 그냥 한참에 그냥 몽땅 실어버릴 텐데요. 부피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무게에 못 이겨서 차가 주저앉을 수 있겠군요. 근데 오래전이지만 제가 시멘트 두 팔트 1톤 차에 한번 실어본 적이 있거든요. 4톤이잖아요, 무게가. 그러고 움직였어요. 운이 좋았던 거겠죠? 1톤짜리에 4톤을 실었으니. 이제 차가 왔는데 지금 날씨가 급격히 나빠져갖고 비가 많이 내려갖고 차에 습기가 찼습니다. 부지런히 한번 싣고 빨리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아까 비탈길이 땅이 너무 젖어버리면 지게차가 못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봄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겠네요. 제가 그동안 계속 이 동영상을 올리면서 보니까 참 지게차라는 게 정말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안 하는 일이 없네요. 이전 분야에 걸쳐갖고 이 지게차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거 다 사람의 손으로 할 수도 없고. 옛날에는 이거 다 어떻게 했나요, 이거? 이런 건다 손으로 실었겠죠? 3명 정도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아, 이 사장님 지금 뭐 하십니까? 흙을 털어 달라 그랬더니 이상 오늘은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마음이 편안한 짐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난관이네요. 비가 와갖고 땅이 개판이 됐죠? 아, 여기 올라가는 미끄러워갖고 지금 간신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끄러지듯 하면서 끝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미끄러졌는데 결국은 올라가고 말았어요.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운 되게 좋네요. 동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